여기는 구로 디지털역 조원동입니다. 구로 디지털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로 한 1년, 2년 정도 돼 보여요. 신축구 원룸입니다. 옵션은 여기 지금 TV까지 전자레인지까지 있는 분류형 원룸이고 방이 연식이 오래된 게 아니고 역에서 가깝고 신축급이다 보니까 방이 넓지는 않아요. 근데 요즘에 짓는 신축 첫 입주보다는 괜찮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제 누구 한번 살았던 거긴 하지만 신축 첫 입주만큼 그래도 깔끔하죠. 이 정도면 일단은 넓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에어컨 있는 요 벽에서 여기 TV 있는 요 벽까지가 2m60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분리된 공간, 여기 화장실 요 문에서 저기까지가 3m가 나와요. 그러면 이제 분리된 공간까지 따로 있으니까 분리된 공간 빼고 이 정도니까 작지 않습니다. 가격이 1000에 40이, 500에 45도 되고 1000에 40도 됩니다. 그래서 어디든 2호선이면 이 정도 지상층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편이에요. 물론 여기서 더 넓어지면 더 좋겠지만 연식이 더 돼도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게 있어요. 신축 첫 입주면 당연하죠. 신축일수록 비싸기 때문에 신축 같은 가격이면 신축일수록 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축 첫 입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가깝고 아주 깔끔한 원룸을 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, 특히 구로 디지털역 근처면 좋겠다 하신 분들한테 이 방은 추천드릴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여기는 신발장이 아주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분리동 너무 깔끔하고요.